자, 2부 첫 번째 시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수상 코미디 부문 시상에 기다리고 있죠. 자, 누가 함께 주시죠? 네, 시상에는요. 어? 보기만 해도 상큼한 두 분입니다. 이런! 왔어요? 왔습니다. 어, 저랑 이런! 저랑 이미지가 굉장히 겹친다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드라큘라와요? 누군가요? 네, 박보검 씨와 아이린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보검! 아이린! 아, 환호 소리 자체가 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보검 씨, 네. 올해는 박보검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세의 위엄을 뽐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참 올 한해 많은 사랑 보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더욱더 겸손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초에는 태기아리를 하게 만드시더니 연말에는 츤데레 왕세자로 열심히 휩쓰셨잖아요. 아, 어, 저도 참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올 한해 좋은 분들과 함께 작품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어, 네, 또 보검 씨는 늘 상대 배우랑 늘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김유정 씨랑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혜리 씨랑도 그렇고 또 저랑도 뮤직뱅크에서 참 잘 어울렸던 그렇죠. 것 같은.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만약에 혹시 다음 연기 파트너로 같이 네.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배우님들과 좋은 작품에서 혹은 또 예능에서 만나 뵙고 싶기도 하고요. 또 차태현 선배님과 꼭 좋은 작품에서 함께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린 씨께서도 올 한해 참 연기면 연기, 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MC면 MC 다양한 활동 해주셨잖아요. 만약 연기를 하신다면 어떤 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으세요? 저는 람이라는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작품을 하게 된다면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코미디 부분 우수상입니다. 아이린 씨, 네. 혹시 아이린 씨 평소에 코미디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죠. 보검 씨는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그 콘서트를 즐겨보곤 했었는데요. 개그 콘서트가 끝나면 아 이제 월요일이구나 내일 뭐 입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과 웃음을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16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우수상 먼저 여자 후보부터 함께 보시죠. 개그 콘서트 BOM 빼박 퀸즈의 박소라님. 왜 내가 어두워? 내가 그렇게 칙칙해? 아니, 그 얘기가... 미안해 칙칙해서. 머리 빡빡 밀고 여자 스님. 가족 같은 꽃샘추위의 박소연님. 아, 고모. 둘 다 똑같아. 도라이 키재기라고. 짜증 꼬이네. 띵동. 님은 딴 곳에 가족 같은 애 이현정님. 생긴 게 저리 안 꺼져? 역시 이현정의 아들. 넌 날 쏙배 닮았어. 정말요? 감동이에요. 줌인 아웃, 줌인 줌 아웃. 그녀는 예뻤다의 허민님. 야, 나 미팅 안 나간다니까.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단 말이야.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6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이현정님.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이현정. 이현정 씨는요, 개그 콘서트 가족 같은 님은 딴 곳에 코너에서 타고난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차세대 개그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현정 씨. 지금 뭐 밑에서도 꽃다발 받고요. 예. 오늘 키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
아빠, 엄마, 동생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마음껏 연기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우리 김진홍 국장님, 그리고 조준희 감독님, 이재영 감독님, 이재영 감독님, 이정규 감독님, 그리고 이상덕 작가님, 최성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 신경 써주시는 우리 타조 이성호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타조 식구들 지금 홍대에서 열심히 공연 중일 텐데 덕분에 따뜻한 주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 있는 모든 제작진분들, 따뜻한 우리 선배님들, 착한 우리 후배들, 그리고 특히 너무 사랑하는 우리 29기 동기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호에게도 정말 믿음이 가고 너 때문에 정말 든든하다 누나가. 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코너에서 여자인데 이제 남자 후배 못지않게 더 남자스럽게 대해주신 우리 님은 딴 곳에 선배님들, 그리고 대통령 선배님들 정말 따뜻한 육두 문자로 그 딴 생각 안 하고 개그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감 가는 따뜻한 희극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곁에서 항상 지켜주는 훈이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현정 씨.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미디 부분 남자 우수상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개그 콘서트 님은 딴 곳의 대통령의 김대성님. 그 올 반도대예요. 아 근데 그 대통령 1대1의 서태훈님. 뭐 5년 다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너 다 하세요. 오 예. 잘하시면 하세요. 영길이는 이런 거 진짜. 비호행 무리패를 송영길님. 퇴장하셨습니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1대1 나타나의 이세진님. 지금 아니야. 아 뭐야? 어깨 풀어야지. 문제 푸세요. 뭐 하냐?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6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 수상자는 송영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송영길 씨는 개그 콘서트 무리텔, 비호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코너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연기자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우리 영길 군. 그동안 개콘에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로 많이 했어요. 정말 굳은 일 도맡아서 하는 예. 그런 예능인이죠. 네. 개콘이...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버벅거릴까봐 와이프가 소감을 좀 짜줬는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 개그스타 개그 콘서트 저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감독님 작가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후배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 신인 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준 박영기 선배, 그거 쉬고 있을 때 복귀시켜준 유미선 선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 김준호 선배가 사준 카시트가 있어서 아이가 많이 안 다쳤습니다. 같이 타는 김준호 선배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김기열 선배, 이상구 선배, 이종호 선배, 문재영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작년에 니글니글 하느라 너무 고생한 우리 상훈이 형 그리고 유솔 작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저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힘 실어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정원이 너무 고맙고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아빠 좀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아 저 개그맨 되게 도와준 이 자리 있게 해준 꽁치 형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꽁치 형은 신종력 씨입니다. 예 모르실까봐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맨날 회의 늦게 끝나서 혼자 육아하느라 우리 와이프 너무 고생 많은데 사랑한다. 우리 둘째 나면 오빠랑 홍대 가서 소주 한잔 하자. 알지? 그다음에 저희 개그맨들의 실세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고생 많이 했던 우리 영길 씨 감사드리고요. 예. 아, 예.